비비지에게 궁금했던 거. 근데 지금 답장 안 해줌. 그럼 진짜 올릴까? 어. 얘기할 거 뭐라고 올려? 아. 내가 프롬에 올릴게. 제목. 제목. 다 받아요. 하고 싶은 말, 질문. 다 봤습니다. 비비지가 뭔 했으면 좋겠는 대화 주제. 대화 주제. 어, 맞아. 그러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질문. 와, 주제. 아, 비비지에게 궁금한 것. 비비지에게 궁금했던 토끼 기적. 토끼 기적. 주의, 답변은 100년 뒤에 들을 수 있어. 어디다 올려? 프롬 비비지? 응. 공소체로 올리고 싶은데. 공소체 있을걸? 아, 본명주다. 남겼어. 오케이. 기다려봐요. 글씨체. 짠났다. 아. 탄. 역시. 왜? 재밌는 게 많아. 오늘 하루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하루 다섯 글자. 오늘 하루 다섯 글자? 오늘 하루? 나도 라이더. 나는 치즈돈까스. 근데 오늘 하루가 치즈 돈까스 같기도 해. 왜요? 뭔가 바삭한데 안에 아, 약간 부드러운 거 함께? 아 약간 그리고 소스에 잘 이렇게 저 쿨은한 은비들 사이에서 쿨 멋진 바삭한 걸 은비들 사이에서 이런 부드럽고 녹아드는 그런 치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에 돈까스 어 지금 비비지는 거의 치즈 돈까스라고 할 수 있지. 당신은 뭐서? 게임의 제왕. 오~, 오 오늘 게임 잘했지. 당신한테 할리갈리랑 공기. 아까 이거 누가 이겼냐? 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 그거 언니 이겼어. 아 어 그거 아 언니 그거 진짜 간발의 차이 이겼어. 간발의 차이. 간발의 차이. 간발의 차. 이거 진짜 어렵다. 신비는 예쁜가 vs 아름다운가. 나도 참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25을 기점으로는 아름다운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제 예쁜 건 사실 조금 어릴 때까지는 흔한 느낌이고 아름다움으로 조금 더 진화했다 이거야? 당연하지. 조금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해. 언니도 지금 아름다워. 룸다워? 룸다워? 룸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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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있어. 귤 먹고. 아, 그 봤어! 노란손대기 대 찹쌀떡 먹고 흰 입술대기. 나는 찹쌀떡 먹고 흰 입술대기. 난 귤 먹고 노란손이 나요. 아니? 왜냐면 그거 약간 그거야. 찹쌀떡 먹고 흰 입술대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아, 여기 묻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끔 그 노란손 된 거 보면 진짜 약간 아, 아 사람이 노래 진짜 아니 아니야 더러워 보였대. 그거 말고 진짜 노란손이면 아 진짜 귤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나도 첫살떡 먹고 하얀 입술대기가 나은 거 같아. 그러면 평생 택시비 무료 대 평생 배달비 무료. 택시비 무료. 택시비 무료. 완전 택시비 무료. 택시비 무료면 내가 가서 포장해보면 돼. 당연하지. 요새 택시비 진짜 너무, 너무 비싸. 비싸. 너무 비싸.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찐데 평생 식비 무료. 아, 식비 무료. 어, 식비 무료. 식비 무료. 내가 알아서 조절할게. 그러니까 식비만 무료해줘. 어? 식비가 얼마나 중요해? 아, 샐러드도 막. 아, 그냥 밸런스 게임 올려달라 그럴걸. 밸런스 게임 한번 다 올려달라고 해봐. 밸런스 게임 나이스. 엄지랑 밥 먹기 대 엄지 손가락으로 밥 먹기. 엄지손가락으로 아 나 완전 엄지손가락으로 먹지. 나도 어, 엄지로는 건 안 먹어. 나 엄지손가락이 좋아. 아 너무 엄지손가락으로
일상으로 먹을 수 있는 제일 괜찮은 음식이 뭘까? 떡볶이? 이렇게 콕 찍어서 너무 싫어! 이렇게 말면 아니면 스파게티 아, 그 스파게티 아니야 그, 아니 무조건 아니, 맛있을 수 있다 아 너무 싫어 아 근데 아니 고기류는 다 괜찮을 듯? 왜? 이렇게? 아 아니 근데 야 밥이 진짜 먹기 힘들겠다 밥은 어, 그 밥은 여기 올리기가 아니면은 그 아 면이 제일 먹기 편하고 아니면 떡볶이도 편해 아 싫어 그리고 과자 못 먹음 아 과자 못 먹어 아 너무 웃겨 이거 뭐였지? 닦아봐 밸런스 게임이 재밌네 왜냐면 우리가 질문들을 대답하는 건 약간 그 느낌이야 비비지의 Q&A 타임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치 그치 헐 너무 졸린 아침 내 초능력으로 편하게 씻기 대 퇴근 후 지친 저녁 초능력으로 편하게 씻기 다시 말해줘봐 너무 졸린 아침에 초능력으로 편하게 씻기 대 퇴근 후 지친 저녁 초능력으로 편하게 씻기 어 제발 제발 둘 다 초능력 주면 안 돼? 아 제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제발 와 진짜 어렵다 제발. 근데 나는 이제 우리가 풀메일을 생각하니까 사실 아침에 씻을 게 그게 없잖아 아니, 근데 생각해봐 근데 나는 아침에 머리 감고 샤워해 우리 활동이 시작됐어 첫 주 때야 근데 우리 다 현장 진행이라서 무조건 씻고 가야 돼 아 그럼 아침에 씻어주는 게 낫지 그치? 누가 씻어 약간 활동기에는 그렇고 누가 씻겠어? 아침에 씻어주는 게 누가 씻겠어? 야 진짜 박수 소리가 방구 방구 소리가 박수 이거 어려운데? 아, 방구 소리가 막 쏟아 난 것 같아. 그래? 너무 튀는, 아, 잠깐만. 아니, 너무 웃기지, 자꾸 이렇게. 그러면 더 웃기잖아. 난 박수가 방구가 낫다. 나도 아니, 박수가 방구. 이게 보이잖아. 그니까, 뿡뿡. 아, 근데, 어쨌든간. 아니면 그 너가 박수 소리가 방구인 거면 사람들이 어, 저 사람 웃을 때마다 웃는 소리 웃으면 줄 알고 방구인가 보다 그래 근데 만약에 방구 소리가 박수로는 엥? 하고 이렇게 누가 박수를 쳤나? 방구 소리가 박수면은 우리가 박수 치면서 방구 끼셨잖아 비비지 팀 이름을 비비빅으로 바꾸기 대 비빔밥으로 바꾸기 비비빅 그래 나는 엄비기 할게 엄비기 아니 근데 엄비기입니다 그럼 내가 신비미로 바꿔야 되잖아 넌 엄밥 신비빅 나 신비빅입니다 신비빅 아 근데 엄밥 아니다 쉬고 올까? 내가 멤버 시켜주기 대 멤버 나 시켜주기? 멤버 나 시켜주기 개꿀이지 씻고 돌아온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입만 하면서 내 밥 뺏어먹는 은하 대 한 숟가락만 더 먹으라 하면서 자꾸 자기 밥 나한테 덜어주는 엄지 은하 왜냐면 지금 내가 지금 배가 좀 힘든 상태라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 하고 돌리면 이렇게 해서 봐봐 내가 이걸로 해줄게 해서 너를 봐봐 이렇게잖아 이렇게 응 아니 봐봐 어 이렇게 이렇게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돌려 안돼 그냥 야 너무 무거워 이거 아, 다른 나 지금 로션 나 지금 크림 바르고 와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렇게 오 알 것 아니 봐봐 언니 봐봐 아니 나도 이거 근데 약간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이렇게인가 봐 아, 이렇게 이렇게 우와, 아 나. 그거다 아 그거다 그거다 어, 소리 시원한 것이 딱 그거네 대체 내일 누가 먼저 일어날지 정말 궁금하고요 너지! 맞아 너지!
아 근데 나는 술 먹으면 일찍 깨서 내가 밖에 혹시 나가서 좋은 걸 보게 되면 찍어서 보내줄게. 좋아. 그래. 그리고 저 알도 한번 내가 만져볼게. 여러분 어쨌든 저희는 오늘 뭐 이것저것 오락도 하고 막 이런 진짜. 것도 막 발품도 하고 막 이러면서 즐겁게 놀았는데요. 맞아. 비비지의 호캉스 아주 즐거웠어. 생각보다 하루가 빨리 갔어.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조금 아까 일어나서 대충 준비를 하고 나가기로 한 약속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떠가지고 잠깐 산책을 하고 오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로비로 왔는데요. 산책 브이로그는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우산이 없는데 비가 지금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실패예요. 산책 캠에 실패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눕방이에요, 눕방. 근데 여기가 뷰가 여기 뭐지? 침대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봐요. 짜잔. 예쁘죠? 나는 저 알을 꼭 보고 오고 싶었는데 저 알을 꼭 보고 오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알이 되게 많아요. 오늘 조금 있다가 묵요리 전문 식당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사실 되게 배고픈데 기대가 됩니다. 좀 이따 밥 먹으러 가서 봐요. 안녕. 좋은 아침. 하지만 지금 시간은 1시. 1시입니다. 셀프 화장했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서 만나요. 굿모닝 엄지. 너도 배신했어? 굿모닝 왜? 어떻게? 아 진짜 이거 그냥 입고 가버려? 우리는 어제 뭐가 묻었잖아. 깨끗하게 입었어야지. 하지만 오늘 또 우리 하얗게 맞췄네. 그러네. 멋있네. 아, 바지 느낌도 좀 비슷한데. 그러네. 굿모닝. 아침에 산책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니까. 비 많이 오더라. 너 몇 시에 일어났어? 나 아직 늦게 일어났어. 나는 11시. 뭐야? 내가 더 일찍 일어났는데? 그니까 언니가 일본으로 일어났는데. 왜 언니 몇 시에 일어났는데? 난 10시. 진짜? 다시 안 잤어? 어. 대체 왜? 잠이 안 와서. 진짜? 전 추워서 네 손 나온다. 후드 집어 입었어요. 어디 여기? 안녕. 너 손도 여기 나와요? 안녕. 아 맛있겠다.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 토토리 좀 들었어. 맛있겠다. 미쳤다. 와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언니 이거 뭐 했지? 진짜.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맛이 오는 거. 아 너무 고소한데? 왜 이렇게 어? 와 진짜 완전한 내 스타일.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큰데 이게 맞는 거야? 응. 하나씩 먹었다? 지금 묵 하나씩 가져왔어. 어, 하나씩 가져왔어. 나는 노랑묵이 제일 맛있어.
우와 이거 검은 목 되게 신기하다. 아, 그치 완전 흑임자 딱 근데 이게 이 면이 도토리야. 그런 것 같아. 색깔이 딱 도토리잖아. 근데 도토리가 아니에요. 메밀입니다. 삐 메밀입니다. 이 정도면 집 갈 때 우리 도토리가 돼 있을 것 같아. 우리 참 잘 먹는다. 근데 어제부터 오늘 숙취가 하나도 없고 말끓는데 얘들아 근데 우리 이순실 너무 안 돼. 응? 잠이 들게. 아니 저 뒤에 표정 못 봤지. 저 뒤에 표정 못 봤지. 술도 들깬다고. 도둑 도롱질해. 도토리도 이해 이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도롱질. 우리 도색에 관해 빠진 거지. 도롱질. 도비지. 도비지. 진짜 들깨 맛이 난다. 그러니까 들깨 술이 잠이 가려자. 나는 제일 맛있었던 거는 그 두부 들어간 거. 그 도토리 안에. 도토리 안에야? 남편이고? 도토리 안에. 저 비비지 못하겠어요. 나는? 나는 너 이것도 아주 나 알겠고? 나는 무생채가 너무 맛있어. 무생채 맛있대. 난 노란목도 맛있어. 아 맞아 먹고 있어. 그것도 너무 맛있어. 나 은근 육전도 맛있었다. 아 육전 맛있더라. 이 건강식을 그 이 채식 같은 이런 느낌을 해야 하는 느낌이어서 손이 막 가지 않았어. 우리가 다 이런 음식을 다 좋아해서 좋아. 진짜. 우리 집 김탈 아가야 네? 뻥튀기 하나만 다 오. 맞습니다. 이거 앞에서 봤는데 도토리 뻥튀기래. 그러겠지. 맛있다. 아삭하고. 어머, 뻥튀기. 얼굴? 뻥튀기만 하지 않나? 뻥튀기 하나로 두 명의 얼굴이 가득치잖아. 이거 슬립이다. 비영이, 비영이. 병아리. 병아리 이렇게 뿅 하고 있지. 비영이야. 되게 뻥튀기가 도톰하네요. 네. 생각보다 육즙 말고. 너 뻥튀기 잘 먹잖아. 많이 먹잖아. 새송이 버섯. 네? 뭔가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는. 반달. 은하 언니 얼굴형. 여기에 앞머리만 있으면 언니. 언니 같은. 언니 같아. 진짜 맞아. 사진 찍어. 대체 어디가? 아니야, 봐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아니야, 그랬어. 아, 언니가 저기 있어. 조금 이렇게 가운 당겨. 언니, 옆으로. 아까 언니 얼굴형 같잖아. 엄직해. 오, 알통.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기억. 낫. 낫. 어, 나. 치마. 어, 룸치마. 룸치마. 근데 룸치마. 바지를 만들어볼게. 이거 바지야. 바지 뜬단다. 바지, 바지 기다려봐. 이거 그거. 이거. 배달 음식 오면 플라스틱 일단? 어, 그거 상어 이빨 아니야? 어, 상어 이거 지느러미. 야, 나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문메랑. 어, 문메랑, 문메랑. 나의 예술혼을 어떻게 외쳐볼까? 누에고치. 국자. 골프채. 아, 오, 골프채 같다. 나이키. 나이키. 롱부츠. 레인부츠. 레인부츠. 아, 레인부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뭔가 마지막 식사가 맛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맞아. 완벽한 호캉스 제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또 봐요. 안녕. 안녕. 손금.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손금 자랑. 안녕.